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22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공사 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을 선택한다면 11월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사가 제시하는 인력 감축안으로는 적자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적자를 이유로 인력 감축안을 내놓은 공사 측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공사는 8일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경영혁신을 위해 안전인력 외 업무 외주화, 연차별 퇴직 원인 발생 시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